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요즘 가을 타나 봐요. 왠지 낙엽을 밟으면서 시를 한 수 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나. 이렇게 좀 분위기도 잡고 싶고요. 네. 그렇게 또 첫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어머, 저도 그런데요. 가끔 가을만 되면 저는 이 불어 선생님을 좋아했었거든요. 어떻게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봉주? 고등학교 때 진짜 착사랑했던 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네, 에릭이라고 있는데요. 네. 4년 동안이나 좋아했는데 한국에 온 뒤에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사진을 보고 아유, 완전히 폭삭 늙은 빼불떼기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그 환상 있잖아요. 그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한순간이 우르르 샥 무너지는 거예요. 아우, 친구들이 네. 말렸거든요.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봤거든요. 괜히 봤어.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네. 가끔씩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옛 추억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사는 것도 그럼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저만큼이나 꽃미남입니다. 아, 옳지 않아. 네, 얼마 전 첫사랑보다 네.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누군지 확인해보시죠. 유남, 자신 찍어 준비. 사진 촬영에 푹 빠진 이 남자. 아유, 아빠 바빠. 오늘은 이 옷, 내일은 저 옷 해가지고 맨날 찍었던 것 같아. 옷 바뀔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무려 만 장이 넘는다는데요. 만 장이요? 많이 기다려나 얘기해서 하나 하나씩 다 찍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뻐, 지원이가 예뻐. 어머! 변한 거는 뭐 왜 이렇게 물어? 내가 예쁘다고? 아, 이쁘다. 말씀을 하셔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 아빠 장광양 씨를 만나봅니다. 한 달 전 문을 연 가게. 바로 장광양 씨의 일터인데요. 그는 철판 요리의 달인입니다. 오, 20살입니다. 일본에서 알바도 하고 뭐 요리 쪽을 관심 있어서 한 14년 됐어요. 오래되셨군요. 스페셜 로컬 맡겠습니다. 20살에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광양 씨.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네. 와, 너무 귀여워요. 어머. 호빵맨이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주고 손님도 맛있게 먹고 행복하더라고요. 이기면 계란 후라이 드릴게요. 한국 남자 주모예요. 가해 가해 뻑. 예. 손님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데요. 아유,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또 종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 친구 같고 식구 같고 가족이 같아요. 잠시 짬이 날 때면 어김없이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개월 전 태어난 아들 지원이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진짜 결혼 8년 됐어요. 어렵게 생겨가지고 계속 애기 안 생기니까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나오니까 애기 태어났으니까 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쁘고. 10년 전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만나 사랑을 시작한 광양 씨와 현정 씨. 중국인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장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늦은 저녁,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바로 장인 장모님입니다. 손님 많아? 네, 네, 많아요. 다 맛있대요. 그리고 뭐야, 여기 사람이 너무 좋아서 더 오고 싶은데요. 야, 근데 늦게까지 오면 피곤할 것 같아요. 결혼 전 호랑이보다 더 무섭던 장인어른은 이제 사위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아,
너 또 있어? 거짓말했어. 좀 많아요. 넉살이 좋으세요? 나 갑자기 지금 뭐로 받아 돼요? 아버지 또 얼마 있어요? 아유, 아버지 거짓말 하시네요. 이제 농담도 스스럼 없습니다. 사위라기보다 아들 같은 광양 씨. 네,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위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들어간 요리라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아유,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몸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저기 장인도 좀 주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군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평일 오후. 아빠! 아빠야! 아빠 불러봐. 아빠야! 불러 죽겠는데 몇 시야? 전 2시야 벌써. 그래? 준아.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광양 씨는 항상 늦게 일어나는데요. 남편의 수고를 잘 알지만 현정 씨는 가끔 속상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조금 어린 나이면 그냥 좀 괜찮은데 저도 일을 하다가 지금 애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긴 좀 산 것 같아. 그래? 냄새 나는 것 같아. 냄새 나. 긴장한 지원이 아빠. 아니 똥 안 싸네. 아이고. 다행이다. 잘했어. 다행이라고요? 똥 기저귀 아직 좀 자신 없네. 한 번의 위기를 잘 넘기는가 싶더니 쉽지 않나요? 이거 또 아이고 이렇게 힘이 없어. 저기야 팬티인데 그거 왜 열었어?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이런 게 어디서 팬티인데?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결국 아내의 도움으로 마무리. 초보 아빠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좀 전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유식 만들기에 도전하는데요. 비타민C가 많은 단호박과 먹기 좋게 갈아 넣은 쌀이 영양 만점 감기 예방 이유식으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맛있게 되라 우리 예쁜 아기 먹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먹여볼게요. 과연 아이 입맛에 잘 맞을까요? 맘마 아유 맛있나 봐요. 성공입니다. 아유 맛있나 봐요. 너무 맛있어. 지금처럼 지원이가 잘 먹고 잘 자라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산책에 나선 부부. 그동안 여유가 없어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완전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서 일을 하니까 좀 이렇게 한가하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조용한 데서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실 한국에서 자리 잡기까지 시련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힘으로 모두 이겨냈습니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시켰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쳐 해서 아는 더 바보 같지 뭐 이제 한국 뭔가 한국 그 들어가가지고 참 이거저거 너무 재밌더라고 정리도 많은 것 같아 가족을 위해 아빠는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와이프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다 치워서 그 깜짝 노래 그런 거 만들어주려고요. 광양 씨는 평소 아내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요.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제 들어올 거야? 알았어. 들어와. 70분 들어와. 어머, 지원이 어떡해. 됐으네. 천천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서는 현정 씨. 어디? 왜? 뭐야? 뭐야? 하나, 둘, 오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풍선입니다. 풍선. 거실에 열린 작은 사진전. 그동안 광양 씨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와. 지원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부터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진까지 그 속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담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네 지원아. 오, 엄마 이벤트 처음 받아보네. 좋아 지원이도. 아빠 최고. 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고한 아내를 위해 광양 씨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잘 키워주고 잘 부탁합니다. 현정 씨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잘한다 여보. 와 엄마 좋네 오늘. 나 바빴거든요. 내가 또 잠도 못 잤는데 나름 해준다고 노력해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 자주 못 해준 게 미안할 뿐입니다. 내 앞으로 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지은이하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파이팅! 고마워. 8년 만에 얻은 소중한 보물 지원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엄마 아빠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와. 백정원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화면 보는 동안 좋아하세요? 너무 부러워서요. 너무 자상하죠? 네. 이분도 잘생기셨죠? 저런 분 있으면 딱 결혼할 텐데 두 분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두 분 이야기가 바로 저희 부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저도 정말 어렵게 아기를 가졌거든요. 네. 네, 아내분께서도 정말 힘들게 아기를 낳으셔서 지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보약은 역시 남편의 사랑이죠. 네. 수고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요한처럼 모셔야 해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아주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한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미소천사 부티튀가 가족이 된 후 집안에 매일매일 웃음이 넘친다. 그야말로 복덩어리다. 형수가 이제 얼굴도 예쁘고 잘 사는 모습도 보기 좋고.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아요. 엄마가 됐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잘 키워요. 우리 며느리 사랑해. 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랄랄라 부티티 가족을 소개한다. 가족입니다. 전라북도 진안. 부티티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언니. 어머나. 두 딸의 간식을 챙기는 것은 부티티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 인정아, 맛있는 거 두 개. 이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엄마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역시 특별하다. 아. 무슨 날이에요? 아, 그 오리 알. 이거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도 사람이 독특하네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잘 보고 우리나라를. 근데 애기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딴 애기 모르지만 우리 애기 잘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
부하 직전에 우리아를 삼는 건데 한국 사람에겐 익숙치 않지만 베트남에선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보양식이다. 보기엔 조금 징그러울지 몰라도 민정위와 민지에겐 그저 맛 좋은 영양 간식이다. 아주 맛있나 봐요. 구운 우리알 서너 개씩은 앉은 자리에서 뚝딱. 네, 이거 원래 꼬부가 어머나. 고창의 한 인삼밭. 남편 용섭 씨는 인삼 농사를 짓는다. 한번 심으면 5, 6년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농사다. 인삼은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이 인삼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아버님이 고창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죠. 온 가족이 매달린 인삼 농사. 다행히 올해도 공들인 턱이 있다. 잘 됐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눈엔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아드님 일 잘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뒤 후딱 일어나더라 아니야. 너 그대로 내가 얘기해 주는겨. 아버님은 일찍 일어나시는데.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또 그냥 귀찮아고. 인삼밭의 수장인 시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다. 평생을 헌신하며 일했지만 어려운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요즘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아버님! 네. 내려왔어요! 씩씩해요. 민준이, 민지 와!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 맛있는 거 사왔어요. 아버님이 맛있는 거 좀 사왔어요. 왔어. 뭐야 이게? 잡채요. 아버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오셔서. 아 고마워. 좋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으셨나 봐요. 야,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버려. 큰 며느리답게 손도 크다. 왜 잡채를 해갖고 왔어요? 좋아하신다고. 아버님이 잡채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해놨어요. 나는 이 고춧가루를 좀 섞어야 돼요. 짠, 그거 괜찮아. 시아버지 식성을 꿰고 있는 부티티. 고춧가루까지 잊지 않고 챙겨왔다. 아 며느리 맛있어요. 네. 그 정성이 고맙고 기특하다. 민준이도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막걸리랑 한 잔만 따르라. 맛있어. 간도 많네. 나는 싱글난 거 했더니. 어머니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몇 점 주실래요? 20점은 줘야지. 100점은 못 줘. 아 어머님 너무 짜신데요. 2시간 동안 먼 길 오면서도 그러니까요. 챙길 건 다 챙겨왔다. 모처럼 친정에 놀러온 신우이와 합동으로 준비한 깜짝 이벤트다. 아싸 알리도 안 하고 어떻게 왔어? 문다수도 안 했단 말이야. 얘는. 고마워요. 외국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다 한다는 건 엄마 진짜 잘하는 거야. 우리나라 여자애들도 이렇게 못해. 정말로. 나는 그거 인정해. 정말 이쁜 며느리야 며느리 엄마. 내가 시집가 보니까 진짜 잘해줘야 돼. 내 딸이다 버리고, 생각하고 버리고. 해줘. 내가 뭐라고 해야 그런 게 생겨. 뭐라고 할 일도 안 뭐라고. 근데 며느리 혼날 때는 혼 좀 내야지. 왜? 이쁜 게. 며느리 혼날 때 있으세요? 정말 이쁘신가 봐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뭐. 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도와. 나 그 소리만 하면. 뭐라고 할 일은 없지 뭐. 애들하고 애기 낳고 키운 게 애기들 키운 게. 좀 피곤할 테지. 이해를 해야. 민지야. 아버님 저 애기 키울 동안만 조금만 이제. 봐주세요. 이래. 빨리. 빨리 해. 아버님 많이 조금 기다려주세요. 민지 좀 커되면은 인직인직이라서 밥자리 드릴게요. 그래야 고마워. 뽀뽀 좀 해줘야겠어. 응? 뽀뽀 해주랴.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고마워. 멀리 들어가가지고. 네. 고생도 많지만 네. 우리 열심히 잘하면 부자가 되는겨.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어이, 박수. 인삼밭 가득 행복이 넘친다. 그날 밤. 밥 먹었어? 애들도 밥 먹고? 그냥 애들 사진 보고 있어. 보고 싶어서. 애들. 예?
아빠가 갈 때 까까랑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그래, 민정아 사랑해. 남편과 시부모님은 인삼밭 근처에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집과 인삼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가까이 있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같이 다니면 되니까 괜찮은데요. 떨어져서 애들이 아플 때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푸티튀.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역국 끓여요. 미역국은 왜요? 아, 얘들도 밥 잘 먹어서 미역국도 잘 먹어요. 그 얼른 제 생일이에요. 어머. 분명 며칠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다. 원래는 우리 남편이 미역국 끓여주고 생일 막 케이크 싸오고 같이 노래 불러주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밥 먹자. 민지야. 생일을 직접 민지와 민정이가 조금만 컸다면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 생일을 챙겨줬을 텐데. 아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잉그, 어잉그, 어잉그. 생일상을 물리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보는데 바로 그때. 생일축하한다. 어떻게? 어떻게 오는 거야? 안 왔었네요. 내심 기대는 했지만 진짜 올 줄은 몰랐다. 안 왔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티티 얼굴은 싱글벙글. 맛있겠다. 맛있는 거 사왔네. 이거요. 잠깐만. 아마도 올해 생일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이고, 좋아라. 뭐야, 이게? 닦았어, 민정아? 뭐, 어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미용실에 간 푸티티. 여기 아빠 사촌이 클로즈 가요. 우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캐논씨도 몰렸어요. 친구들이 캐논씨 갈 때 많이 부럽죠. 나도 언제 그렇게 예쁘게 할까. 결혼식을 위해 찾은 곳은 논산의 한 대학교. 특별히 옛날 방식을 따라 전통 혼례로 치러질 예정이다. 부티티에게 전통 혼례는 오늘이 처음이다. 저도 제가 전통 혼례를 해가지고 저는 정말 평생 나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틀려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아, 신기하고 좋아요. 그런데 신랑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섭 씨. 사실 부티티 몰래 가족이 준비한 두 사람의 결혼식이다. 그렇군요. 몰라요. 조카 결혼식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부티티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데. 뭐야? 뭐야? 우리 결혼식이야. 왜 말 안 했어?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벤트의 연속인데요. 예. 인형 놀래켜 주려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부부. 미안한 마음에 가족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남편은 부티티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난 있었어. 빨리. 언니 아빠도 너 결혼식 보려고 왔다. 네, 고마워요 언니. 아, 너무 놀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결혼식 올리는 생각 못했어요. 진짜 이쁘다. 아니, 진짜 예뻐요. 새 신부가 된 며느리를 보고 눈시울을 적시는 시아버지. 오늘에서야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결혼 축하드리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바탕 풍악이 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입장. 혼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던 그날처럼 부티티의 발걸음이 또다시 설렌다. 뽀뽀 한번 해주세요. 용섭 씨는 새롭게 다짐을 해본다.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처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햇살처럼 밝은 아내의 미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이다. 네, 미소천사 부티티 씨 가족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두 분 결혼식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보면서 부티티 씨 정말 새 신부 같았죠. 그쵸. 그렇게 좋던가요?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네. 금요새 반해서 제가 결혼했고요. 네. 민정 엄마가 좀 화나면 무서워요. 네. 네. 원래 남편이 이렇게 좀 져주면서 살아야지 네.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잡혀 살아요. 예. 잡혀 살아요. 아, 그렇죠. 잡혀 사는 네. 게 또 네. 편하게 지내는 방법이라니까요. 네. 근데 아까 미역국을 혼자서 생일인데 끓여먹는 모습이 좀 가슴이 짠하던데 남편분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오,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애들은 항상 아빠, 엄마랑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네. 아빠가 떨어지니까 애들은 저녁 때마다 큰애가 자주 자고 아빠 찾아요. 이거 너무 미안하고요. 또 저녁 때 혼자 있으니까 가끔씩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은 막 이게 아빠한테 전화해요. 네. 핸드폰에 항상 민지 아빠는 1번이에요. 아, 혹시라도 무슨 있으면은 바로 연락 네,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분 어떠세요? 평소에 좀 많이 미안하셨죠? 네. 저 떨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있으면은 덜한데 민지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고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점이 많이 미안해요. 예. 그리고 남편이라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남편 못지않게 시댁 식구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챙겨주신다면서요. 사랑이 넘치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시아버지가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예. 한국말도 모르는데 아버님이 한국어도 많이 가르쳐주고 예.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노래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쳤어요. 네. 뭐 아리랑 산더기 뭐 애국가 그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네. 또 시동생도 막 애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용돈도 가끔씩 줘요. 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현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생각이 나시죠? 베트남 가족이 생각 많은데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예요. 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뭐 좋은 걸로 저한테만 주는 거예요. 뭐 판지 뭐 목걸이 그런 거요. 근데 할머니 지금 나이 또 96세예요. 아, 연세가 높으시네요. 네. 가지고 몸도 많이 안 좋고 뭐 치매도 걸려가지고 예. 조금 걱정해요. 네. 정말 보고 싶은 그리운 할머니가 있는 베트남 방문길 저희 러브 인 아시아가 함께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간 반을 날아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수도 하노이로 향한다. 시내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새통. 알고 보니 지금이 대대적인 축제 기간이다.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00년이 된 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하노이의 100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 뜨거운 열기 속에 축제 마지막 날은 대규모 공연이 열렸다. 지난 100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통치와 베트남 전쟁 등 굴곡의 역사를 이겨낸 하노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국민의 염원을 담은 공연은 밤늦도록 계속됐다. 하노이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가족. 민정이와 민지까지 내 식구가 함께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정이가 좋아하는 기차. 고향에 가까워 오자 건강이 안 좋으신 할머니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그저 처음에는 많이 생각나요. 한배 아플 때나 어떻게 됐는지. 그때 잘 자고 연락했는데 한배 같이 있어도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통화해서도 큰 소리만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3시간을 달려 하이즈엉에 도착. 컴컴 그 검첸 검첸 네. 네, 네, 네. 곰 xanh nè. Bên đây rừng, đây. Nhà lắm cây. Vâng, vâng, vâng.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친정 식구들 역시 기다림이 컸다. 다행히 안 본 사이 모두들 표정이 밝아졌다. 진짜 뭐. 살이 많이 찌셨어요. 네. lần đầu tiên mấy anh nhìn thấy cháu ấy. Bây giờ quý lắm, mừng lắm. Rất mừng. 반가운 마음에 처음으로 손녀딸을 안아보는데. 가요나. 이런 민지가 많이 놀란 모양이다. 반면 민정이는 외할머니가 낯설지 않은 눈치다. 제가 예, 사진 여기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네, 가끔씩 애한테 보여주고 여기 누구 누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민영이 있거든. 계속 기억이 있어서 나가요. 그래서 잠시 후 그토록 기다리던 할머니가 나타났다. 많이 여기셨다. 사바도 내가 이래. 사바도 내가 이래.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욱 앙상해졌다. 하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부티티는 감사한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다. 뭐 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네? 뭐 하실라 그래요? 하시려면. 아, 힘이 없어요, 제가. 장인 어른이 주최한 한국 사위와 베트남 사위의 팔씨름 대결이다. 힘써 있을 것 같은데요. 체격으로 봐서는 그렇죠? 예. 당론. 어? 서로의 아. 팔목을 맞대고 하는 베트남식 팔씨름.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고 목이 터져라 한국 사위를 응원하는데 힘 한번 못 쓰고 낑낑대는 용섭 씨. 아이고. 한국 사위의 완패다. 힘이 세시구만요, 형님. 와신 상담 재도전이 시작됐다. 장모님도 한국 사위를 응원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기고 보자. 반칙까지 동원하는 용섭 씨. 한국 사위 덕에 한바탕 크게 웃었다. 몸도 마음도 상쾌한 아침. 아버지가 뭔가를 꺼내오는데 오토바이에 수레를 연결해 만든 시클로다. 아버진 평생 시클로를 몰아 삼남매를 키웠다.
오랜만에 마을을 달리자 어린 시절 아빠가 선물한 소중한 기억들이 여보. 하나둘 되살아난다. 재밌지? 어릴 때 아빠랑 자주 태워줘요. 저랑 동생이랑 그냥 한마동네에 가서 펄 한번 쐬러 가고 이것저것 사 먹는 거예요. 또 이거 덕분에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어?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작은 강. 아빠는 늘 부티티를 품에 안고 흐르는 강을 보며 강물처럼 넓고 깊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좋겠다. 몸이 안 좋은 건 건너니 나에서 건너세요. 늘 건너니 살아서 나대니 효은 몸이야. 몸이 안 좋은 게 몸이 살아가 건너는 정상이 뭐 sống cuộc sống 다 thành công. 정 sống các cháu cho nó ngoan nên là bố mẹ mừng. 아버지의 바람대로 부티티는 좋은 엄마가 될 것이다. 시장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정겨운 이 느낌이 좋아 고향에 올 때면 꼭 들르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찾는 곳은 15년 단골 식당이다. 부티티를 알아본 주인은 음식부터 내어준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뭐예요? 요리야. 드셔보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죽어도 못 먹겠다 내빼다 용섭 씨. 오늘 참 별일이다. 괜찮은데? 맛있지? 솔직히 말해. 맛있는 거 뭐든 먹어. 이거는 많이 모여 아들 맛있어. 아들 하나 더 마시려고요? 네. 형님 이거 많이 먹어야 아들 따야 돼요. 한국에서 저기요 이거 잘 안 먹잖아요. 제가 우리야 먹을 때 막 해. 맨날 귀신이야 이런 거 먹어 왜 먹어? 아이 봐. 못 먹지가? 먹어도 돼. 털 있는데. 맛있어 이거. 네? 뭔데 못 드세요? 오리. 눈이 있어요 눈이. 그래도 차마 못 먹겠는지 눈만 쏙 골라내자. 맛있는. 그 눈인데 어떻게 먹어? 그러면은 게도 눈 있어, 돼지도 눈 있어, 닭도 눈 있어 왜 다 먹을래? 우리 엄마가 아빠 서운해 안 먹냐고 사 왔는데 많이 해주고 싶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아, 더 먹을까? 진짜? 응? 진짜? 베트남 음식은 입에도 못 대던 용섭 씨로선 엄청난 변화다.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사위를 데리고 집 근처 양어장을 찾은 장모님. 대뜸 사위 손에 낚싯대 하나를 쥐어주더니 꼭 잡을게요, 장모님. 괜스레 며칠 전 팔씨름의 악몽까지 떠올라 형님 앞에서 오늘은 꼭 월척을 낚아보겠다 키를 쓰는데 안 잡히네요. 뭐 어떡해요? 낮잠 자던 장인어른까지 나타나자 더욱 궁지에 몰린 용섭 씨. 긴장되시겠어요. 사실 지난번 왔을 때도 모내기를 돕다가 패만 끼쳤다. 아이고. 한국은 틀리더라고요. 뭐 오시는 방식이. 어머님은 반절하시서 했다고 하면 저는 반절을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하다가 그냥 어머님도 웃으시고 그래갖고 많이 흉봤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만회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며 쓸쓸히 발길을 돌린다. 예, 어머니 이번에는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한 게 없어요. 맘 같아서는 들어가서 막 건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 죄송해요. 어제는 내가 남들 사오곤 배리고 남이요 흔. 난 học hết kinh nghiệm rất nhiều. 기회가 되면 다음에 예? 다시 한번 모시는 데 도전해서 좀 하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사위의 마음이 장모님께 전해졌을 것이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 형님하고 요리 이제 해서 할머니한테 대접해드리려고. 아, 형님도 요리 잘하세요? 네, 형님 잘하세요. 주방에 사시는데.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할머니 삼계탕. 근데 형님이 잘하실 것 같아. 저도 좀 나름대로 할 판인데. 팔씨름에 요리까지 형님은 못하는 게 없다. 좀 남겼어. 하지만 용섭 씨에겐 비장의 무기 인삼이 있다. 형님과의 요리 대결. 누가 이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형무가 요리 잘해요. 우리 집 올 때는 막 꼭 들어오고 밥만 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이제 네 번째 왔거든요. 이 형님 되시는 분이 안 나오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다 거들러 주시더라고요. 설거지도 하시고. 근데 우리 신나나? 해줬잖아. 뭐가? 설거지. 어머니 없을 때 밥 안 하면 뭐라 하고. 밥 줘 그래야지. 누가 뭐라 그래. 아니 쫓겨나시겠어요. 좀 잘해주셔야지. 저 잘해주고 있어요 와이프. 부티티 부부가 티격태격 하는 사이. 형부는 어느새 마지막 단계에 돌입. 이제 노릇노릇 튀겨내기만 하면 된다. 용섭 씨도 오늘 한국 삼계탕 맛을 제대로 보여줄 작정이다. 조금 편해요. 탕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직접 농사지은 인삼도 아낌없이 넣었으니 분명 결과가 좋을 것이다. 형님이 만든 요리는 돼지고기에 메추리알을 말아 튀긴 작군닷. 맛보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신랑 맛있게 해줘야 했는데. 아, 어떡해. 설마 그러네. 요리를 너무 잘하셔. 저는 준비한 게 너무 소홀해서 준비한 게 없어요. 단지 인삼하고 마늘 두 가지밖에 넣는 게 없으니까. 인삼 냄새가 진하게 퍼진다. 한국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건 베트남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거 드셔보고 맛이 어떤가 좀 맛좀 뭐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 괜찮아요? 좋아들 하시네요. 인삼이 들어갔잖아요. 맛있어요. 네. 맛있대? 밤에 올 때? 많이 하죠, 김인삼. 이날 용섭 씨의 삼계탕은 금세 통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족이 향한 곳은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다. 사실 이번에 처갓댁에 오면서 용섭 씨는 백년 숙녀 사위보다는 편한 아들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처가 식구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다. 베트남 바다는 어때요? 짜요. 많이 짜. 많이 짜. 짜디짠 바닷물을 들이마셔도 더없이 행복한 오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난다. 처음 온 가족 여행에 가장 신난 건 용섭 씨다. 여기서라도 사미 사이가 부자지간 참 정겹다. 수줍음 많은 처남과도 부쩍 가까워졌다. 부티티는 장난기 많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이대로 시간이 멈춰도 좋을 만큼 행복한 하루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아침.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직 너무나 많은데 오늘 떠나야 한다. 마을 막고강 성이라는 서점에는 처음에 많은 뭐 한 남자 저 말자 저의 많은 막고강 성 나자오냐? 막고강 성이라는 남자고 không sống được nhà ba phải ăn nhiều nó mới khỏe. 제발 오늘이 할머니와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Con đẻ hai đứa ra giờ con thấy hiểu được lòng bố mẹ. Con xin lỗi mẹ nhiều ngày xưa nói mẹ nói không nghe, chỉ bài chơi, không chịu làm gì cả. Con sợ không biết bao nhiêu lần về, lúc mẹ ốm mẹ đau, bố ốm nữa, không có giúp đỡ được cái gì, con buồn lắm. Có trẻ con để tao không biết con nào. Cho nên lúc con gần cận hai lần mẹ chị âm thầm nó khóc. Ngồi ngồi lâu đâu có khấy cả con vì bây giờ không thay lần. Thì mẹ chị khóc một mình âm thầm vì thương con nhưng cũng không biết làm thế nào được vì nó xa xôi quá.솔직히 안 가고 싶어요. 여기 내 집니까? 내 부모 여기 다 계시고 아무도 여기 계시는데 거기 가면 또 혼자 있고 너무 무서워요. 엄마도 딸을 보내고 싶지 않다. Mẹ đã thấy mẹ gầy lắm ấy, chịu khó khăn vào, bệnh thì nhiều. Ăn không chịu ăn, gì cũng tiết kiệm. Tiết kiệm mẹ là tiết kiệm làm gì? Sống được bao nhiêu đâu. Cãi đó. Thế nó nè, mình nhà cửa no nó cả nó hay là thế cho nó nè, no cho nó mệt à? Anh thế đâu? 거동조차 불편한 몸으로 기어이 손녀딸을 배웅하겠다고 나선 할머니. 마음이 고운죠, 말. 와, 와. 이 빼빼. 이 빼빼. 하나 더 만나보냐? 지금 이 손을 놓고 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다시 나만 홀로 가족의 품을 떠나간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가족이 있다. 네. 부티티 씨 정말 외유 내강이세요. 참 이 보면서 많이 울음이 나올 것 같은데도 담담하게 계시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번 다녀오니까 더 많이 보고 싶으시죠. 짧은 시간지만 재밌고 한번 뵙게 되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민정이랑 민지는 오리알을 아주 잘 먹던데 남편분은 아직까지 베트남 음식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네. 어때요? 네, 한국 베트남 처음 왔을 때 절대 숟가락 안 가요. 음식에는 그냥 밥이랑 고추장 넣고 비비서 먹고 아니면 국수 먹을 때 그냥 고추장 넣어서 비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잘 먹어요. 오리알 같이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사회 그렇게 잘 먹어서 너무 좋아요. 친정 식구들한테 점수를 따려면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선물 하나 작은 거 살 때도 막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요. 저번에 갔을 때
전기파리채? 전기파리채를 네. 사보냈어요. 네. 근데 터키에선 전기파리채가 없거든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거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사위 덕분에 여름을 편하게 보냈다고 점수를 팍팍 주시더라고요. 아마 세세하게 네. 그 처갓집 식구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 기쁘게 받으신 것 같은데 김웅섭 씨도 그랬을 거예요. 장인 장모께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 마음 다 받으셨을 거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민정이한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정이 민지한테 잘해주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티드 씨도 앞으로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저도 연심해서 애들도 잘 키우고 많이 노력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모시고 더 연심해서 살게요. 남편분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죠. 한번 이렇게 포옹도 해주시고요. 네, 부티티 씨 가족 앞으로 늘 행복한 일 가득 차시라고 큰 박수 다시 한번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